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구입니다. 오늘 구성도 꽤 잘 나와서 제가 원하는 대로 만족스럽게 해서 굉장히 저희가 좀 더 서두르고 마음 편히 좀 더 철저히 준비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희는 확실히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가 당일인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력한 만큼 제발 긴장하지 않고 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평가가 이제 끝나서 연습실로 와서 이제 데뷔전에 들지는 못했지만 거의 마지막 평가로 칭찬을 받게 돼서 그런 점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지치지 않고 마음 독하게 먹고 연습에 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오늘 드디어 YG 버섯함 첫 방송을 다 같이 봤는데요. 저희가 직접 출연해서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심장이 조금 더 떨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저의 매력들과 특기나 취미들을 더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더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한 집에서 쉬다가 회사로 복귀를 했습니다. 빨리 다음 미션을 받고 연습을 시작하고 싶어요. 맞아요. 이번엔 또 어떤 어마어마한 미션을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번엔 꼭 올라야지. 난 이 미션 받을 준비를 하고 연습을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미션을 받았는데 1차적으로 선곡을 해보고 맞는 곡들이 뭔가를 조금 알아보다가 일단은 닥터의 어른의 곡으로 선택했습니다. 저에게 맞는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꼭 제가 도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잘 되길. 안녕하세요, 이병근입니다. 이제 1대1 미션을 받고 나서 선곡이 엄청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준비한 곡들을 연습해 보러 가겠습니다. 뭐지? 이제 오늘은 진짜 1대1 대결 딱 첫날 전인데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많아서 하지만 꼭 될 거라고 믿고 싶기 때문에 조금 재미있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꼭 내일 무대 위에서 뵐 수 있길. 파이팅!